안녕하세요. 조리기능장 남경혜입니다. 한국 음식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리법이 특징입니다. 한식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조리법을 이해하여 조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저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비빔밥을 하실 때는 쌀도 좀 불려야 되고 청포묵이나 고사리를 데쳐야 되기 때문에 냄비에 물을 먼저 올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재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젖으면 안 되는 다시마 같은 것들은 이렇게 건조한 상태로 이렇게 보관을 하시고, 자, 물이 끓으면 미지근한 물을 조금 부어서 쌀을 조금 더 불려주십시오. 이렇게 쌀을 불려놓으시고 나머지 재료들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마늘도 좀 다듬어 주시고 파도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다듬어 주십시오. 도라지는 조금 굵은 부분들만 조금 한 번씩 더 이렇게 쪼개 주십시오. 채소들의 사이즈는 0.3cm이기 때문에 좀 굵은 부분들만 이렇게 한 번 더 쪼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라지가 대충 가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재료를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를 깨끗하게 씻어 놓았습니다. 달걀을 황백 분리하겠습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잘 놔두시고, 소금을 약간씩 얹어서 녹은 남백이 잘 풀리도록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녹은 남백이 잘 풀리지 않으면 달걀 지단의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을 섞어서 삭을 수 있도록 잘 저어줍니다. 그 다음에 노른자에서 알끈은 제거해 주시고 노른자도 이렇게 잘 저어 놓습니다. 이렇게 풀어졌으면 노른자의 수분이 부족해서 마를 수 있으니까 흰자를 위에 덮어서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청포묵을 썰어 보겠습니다. 청포묵에 주어진 길이는 5cm이므로 5cm로 먼저 길이를 맞춰 주신 다음에 좀 이렇게 고르지 못한 부분은 한번 이렇게 재단을 해내시고 0.5cm 두께로 써시면 됩니다. 이렇게 썰으셨으면 한 3장 정도 이렇게 포개서 또 똑같이 두께와 넓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5 곱하기 0.5이므로 또 0.5cm로 이렇게 굵은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0.5cm 간격으로 채를 썰어주십시오. 청포묵은 이렇게 우윳빛이 나는 상태에서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청포묵을 이렇게 먼저 데치겠습니다. 데쳐놓는 사이에 다른 재료들을 손질하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데치겠습니다. 0.5cm로 채 썰어진 청포묵을 이렇게 채를 이용해서 끓는 물에 이렇게 살짝 데쳐주십시오. 그래서 투명한 상태가 되면 바로 건져서 한번 헹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상태가 되면 바로 건지겠습니다. 건진 다음에 이 물에는 고사리를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넣고 청포묵을 헹구겠습니다. 이렇게 헹궈서 수분을 빼주겠습니다. 고사리도 이렇게 한 2분 정도 삶아서 데쳐졌으면 헹구겠습니다. 이렇게 고사리 데쳐서 헹구었습니다. 자, 이제 밥을 안쳐야 됩니다. 밥을 안치실 때는 불린 쌀을 이렇게 체에 건져서 쌀의 양을 이렇게 계량컵으로
이렇게 재어 보아야 합니다. 물의 양을 맞추기 위해서 쌀의 양이 얼만큼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늠을 해보는 겁니다. 자, 주어진 쌀의 양이 거의 이렇게 한 컵 정도 되네요. 자, 쌀과 물의 비율은 쌀 한 컵에 물은 1.2배, 한 컵과 한 큰술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꼭 쌀의 양을 측정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 쌀을 가지고 밥을 짓겠습니다. 불린 쌀 한 컵을 냄비에 이렇게 앉히시고 물은 먼저 한 컵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부으신 다음에 쌀과 물의 양이 1.2배이기 때문에 한 큰술을 더 부어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흔들어서 처음에는 센 불로 시작을 합니다. 자, 불을 이렇게 켜서 한 단계만 살짝 줄인 센 불과 중불 사이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앉혀 놓으시고 뚜껑을 덮어서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밥을 먼저 앉혀 놓습니다. 데쳐둔 청포묵에 이렇게 수분을 제거하신 다음에 밑간을 해놓겠습니다. 청포묵의 밑간은 약간의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하시면 됩니다. 소금을 전체적으로 살짝 뿌려주시고 참기름을 이렇게 고르게 둘러서 전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붙지 않도록 이렇게 참기름과 소금으로 밑간을 해둡니다. 이렇게 청포묵 밑간 해놓았습니다. 양념에 사용할 파와 마늘을 다지겠습니다. 대파를 다져보겠습니다. 한식조리 기능사에서 대파는 대부분 흰 부분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고갱이 부분은 빼주시고 자, 이 겉부분을 가지고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가늘게 채를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채가 썰어졌으면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하신 다음에 90도로 돌려놓고 다시 다지는 과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늘을 다져보겠습니다. 마늘은 대부분 동글동글한 게 생겨서 이렇게 밑부분을 먼저 살짝 저면해서 마늘이 안정감 있게 이렇게 도마에 올려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얇게 편썰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얇게 편썰기가 됐으면 다시 가지런히 놓으신 다음에 채를 썰어주세요. 이렇게 채 썰어진 마늘을 다시 이렇게 90도로 돌려놓고 이렇게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곱게 다지시면 여러 번의 칼질이 되지 않아도 곱게 마늘이 다져집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칼에 붙어 있는 것을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또 한번 살짝 다져주십시오. 한식조리기능사에서는 양념은 최대한 곱게 다져서 넣어야 음식이 정갈한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파, 마늘, 다짐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게 밥이 끓어서 이렇게 냄비가 부글부글하면 불을 한 단계 더 낮춰줍니다. 자, 이렇게 또 5분 정도 더 밥을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이 잦아들고 냄비에서 따닥따닥 소리가 날 때 제일 약불로 해서 한 5분간 뜸을 들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지으실 때는 센불, 중불, 약불 3단계로 이렇게 거쳐서 밥을 지으시면 되고 마지막에 불을 끄신 다음에 5분 정도 방치했다가 밥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애호박은 한꺼번에 돌려깎기 하시려면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반을 잘라서 껍질 부분에
이렇게 칼을 넣어서 0.3cm 두께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0.3cm 두께로 쭉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먼저 이렇게 포를 떠냅니다. 자, 남아있는 반도 똑같이 이렇게 껍질 부분만 이렇게 포를 떠내면 됩니다. 이렇게 포를 떠낸 애호박을 0.3cm로 이렇게 채를 썰겠습니다. 이렇게 고르게 0.3cm로 채를 썰었으면 요거를 소금에다가 절이겠습니다. 약간의 소금을 이렇게 뿌리시고 소금이 살짝 녹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을 조금만 이렇게 부어서 절여 놓습니다. 애호박 절였습니다. 도라지는 굵은 부분들은 이렇게 쪼개 주시고 굵기가 일정하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3cm 정도로 쪼갠 도라지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소금으로 좀 쓴맛을 빼주겠습니다. 채썬 도라지에 소금을 좀 넣으시고 자, 이렇게 손으로 바락바락 주물러서 쓴맛이 좀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물러 줍니다. 자,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좀 숨이 죽고 쓴맛이 좀 우러나오도록 이렇게 물에 담궈 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에 담궈 놓겠습니다. 쓴맛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주물주물 이렇게 주물러 주신 다음에 물에 담궈서 이렇게 쓴맛을 빼도록 이렇게 도라지 손질을 해 놓았습니다. 고사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이렇게 준비된 것을 너무 질긴 부분들은 조금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 줄기 부분이 많이 질기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서 딱딱한 부위들은 조금 잘라내 주시고 부드러운 부분들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단한 부분 이렇게 잘라 놓으시고 오늘은 요구사항이 5cm이므로 이렇게 5cm로 잘라 놓으십시오. 윗부분까지 다 사용하시고 이런 부분들만 좀 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사리 이렇게 해서 준비됐습니다. 소고기는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서 핏물을 제거했지만 그래도 또 우러나오는 핏물을 키친타올에 이렇게 꼭꼭 눌러서 한번 제거하신 다음에 자, 오늘 소고기는 이한 부위로 두 가지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부재료로 들어갈 소고기를 먼저 썰어 보겠습니다. 길이는 5cm, 두께는 0.3으로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자, 소고기는 요구사항이 5 곱하기 0.3cm인데 소고기는 썰어서 익히면 길이는 줄어들고 두께는 두꺼워지기 때문에 써실 때는 길이는 주어진 길이 그대로 다 사용을 하시고 두께는 0.2cm로 썰어야지 요구사항에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0.2cm로 썬 소고기를 이렇게 또 0.2cm로 가늘게 채를 썰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늘게 썰어주시고, 이렇게 채를 썰었더라도, 이렇게 낮장으로, 폭에서 썰으시면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낮장으로 이렇게 도마에 펼쳐서 0.2cm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늘게 채썬 부위 요 정도 양은 우리가 부재료로 사용하시고 나머지 이렇게 남아 있는 고기는 우리가 채 썰고 다져서 약고추장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를 써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놓고 다시 이렇게 가늘게 다지시면 됩니다. 소고기는 이렇게 두 부위로 나눠서 자, 채 썰기, 다지기 해서 이렇게 나누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밥이 완성되었으면 잘 이렇게 흔들어서 밥을 잘 푸신 다음에
그릇에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전량을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량을 다 제출하는 그릇에 이렇게 담아놓습니다. 자, 누룽지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 밥을 충분히 호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3단계 불 조절을 해서 밥을 잘 지으십시오. 전량을 다 푸셔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으시는데 고명을 위에다가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밥을 이렇게 동그만히 이렇게 담아 주십시오. 이렇게 잘 펼쳐서 고명을 올릴 수 있게 고르게 밥을 담아 주시면 됩니다. 이때 밥은 누르지 마시고 살살살 펴 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밥을 잘 담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담아 놓은 밥이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잠시 놓아둡니다. 자, 소금에 절였던 채소들을 이렇게 한번 헹궈 건지겠습니다. 애호박도 흐르는 물에 잘 헹궈서 이렇게 건져 놓으시고 소금에 절였던 도라지도 흐르는 물에 헹궈서 쓴맛이 좀 빠지도록 이렇게 잘 깨끗하게 헹궈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라지도 준비되었습니다. 소금에 절였다가 헹군 도라지의 수분을 제거하겠습니다. 지그시 살며시 눌러서 이렇게 해서 도라지 준비하고 애호박도 살짝 눌러서 이렇게 수분을 제거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도라지와 애호박이 준비되었습니다. 고사리와 소고기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저 간장을 기준으로 해서 간장, 간장의 3분의 1의 양의 설탕, 그다음에 다져 놓았던 파와 마늘을 넣으시고, 그다음에 누린내를 잡아줄 수 있는 후춧가루, 그다음에 통깨. 통깨는 손에서 꼭 이렇게 부셔서 깨소금을 만들어 넣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 이렇게 7가지 양념을 잘 넣어서 설탕이 녹을 수 있도록 좀 저어줍니다. 자, 이렇게 양념이 잘 섞이면 일부를 고사리에다가 먼저 양념을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고사리 양념이 되면 남아있는 양념에 소고기를 양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사리와 소고기 양념을 했습니다. 약고추장에 들어가는 고기는 양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마를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름을 조금 넉넉히 두르시고, 자, 다시마 튀각이 될수 있도록 온도를 높여줍니다. 젓가락을 넣어서 표면에서 이렇게 보글보글 할